제가 지난 시간에 심근경색 그리고 뇌졸중까지 유발할 수 있는 다리의 말초 혈관 질환 말씀드리면서 혈액순환에 아주 효과적이면서 정말 쉬워도 너무너무 쉬운 운동법 소개해드리겠다는 말씀드렸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할수 있고요. 심지어는 걷기 못하는 아가, 아가도 할수 있는 운동, 어떤 기구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딱 1분이면 되지만 효과는 그 어떤 것보다도 강력한 운동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돈이 안 들어요. 준비물이요? 일단 몸을 편안하게 하는 복장인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제가 직접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휴진이기 때문에 자유롭습니다. 환자들이 안 계시거든요. 일단 레깅스라든지 몸을 꽉 옥죄는 그런 의상만 피해주시면 되고요. 잠옷도 운동복도 다 좋습니다. 그럼 운동할 공간을 한번 찾아볼까요? 주변에 이렇게 보셔서 이렇게 기댈 만한 벽이 있는지를 찾아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벽과 닿는 바닥이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방바닥에서 욕깔도 하셔도 되고, 저는 이거 가끔 진료할 때 시간이 되면 스트레칭하는 요가 매트가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깔고 신발을 벗으세요. 그리고 누우시면 됩니다. 제가 이거 엉덩이가 최대한 바닥에 밀착이 되도록 이렇게 밀착대도 딱 누우셔가지고 꼬리뼈가 바닥에 완전히 닿은 상태에서 요 상태에서 팔은 양쪽 벌려가지고 하늘을 보게. 그래서 이 상태대로 1분 있으시면 끝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다리가 벽 쪽으로 올라가겠잖아요. 요 자세에서 다리를 쭉 뻗어서 벽에 대고 다리하고 몸통이 직각을 이루도록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직각 자세가 난 너무 어렵다. 그러면 엉덩이를 벽에서 조금씩 멀리 떼면서 최대한 무릎이 이렇게 펴질 수 있도록, 직각으로 펴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로 1분을 유지하시게 되면 운동 끝입니다. 싶지만 지금 방송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머, 제가 지금 딱 1분 했거든요. 다리에 몰려있던 게쭉 퍼지면서 이게 다리가 일단 굉장히 가벼워진 느낌, 여러분들도 이런 느낌을 느끼실 수 있어요. 제 다리가 지금 솜털이 된것 같거든요. 항상 다리를 이렇게 바닥으로 하고 있는 생활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쉽죠? 맞습니다. 바로 이 다리 돌리기 운동입니다. 사실 이 운동은 비파리타 카란이라고 하는 요가 동작이기도 해요. 산스크리트어로 우리 그 행동을 거꾸로 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의미 속에 바로 이 운동의 효과가 있습니다. 왜? 항상 우리는 몸에서 어떻게 다리가 어떻게 돼요? 아래쪽에 이렇게 위치하잖아요. 다리가 아래 위치하잖아요. 서서 일해야 되는 직업을 가지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하루 종일 앉아갖고 업무를 보는 그런 사무직에 종사하시는 분들, 또 몸을 너무 많이 쓰시는 분들, 많이 걸으시는 분들, 다 일은 달라도 다리는 항상 이렇게 아래를 향해 있습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증상이 바로 뭐예요? 붓기죠, 부종. 우리가 이 지구에 사는 이상 피할 수 없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부종이 뭐예요? 붓기죠. 혈액, 림프액, 조직액, 이 몸의 체액이 원활하게 순환이 안 되고 한쪽에만 유독 다리 쪽으로 누적이 되면서 피부가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게 바로 부종입니다. 지구의 중력자 때문에 우리가 체내에 순환하는 액체들도 역시 중력 방향으로 다리 쪽으로 점점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다리를 이렇게 아래로 둔 상태에서 고정된 자세를 계속 오랫동안 지속하다 보면은 순환이 더 어려워져서 이 체액이 다리에 머무는 저류 현상이 심해진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생활이 오래 되게 되면 다리에 과부하가 생기면서 피로를 다리에서 느끼고 다리 혈관이 손상돼서 말초 혈관 질환, 또 정맥이 부풀어 오르는 뒤에 보면 하지정맥류 있으신 분들 많아요. 그런 위험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비파리타 카라니 자세는 이렇게 지구 중력 방향으로 있던 거를 지구하고 먼 방향을 향해서 이렇게 거꾸로 들어 올려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리의 과부하를 줄여주고 다리로 몰려있던 이 붓기, 체액이 자연스럽게
몸통 방향으로 이렇게 흐르는 것을 도와줄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몸을 수평으로 유지하는 그 자세로 하는 운동이 바로 혈액순환한테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몸에서 윗부분에 위치한 심장, 이게 온몸에 혈액을 보내기 위해서 어떻게 힘차게 펌핑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누워있는 자세로 몸을 수평을 유지하면서 중력을 자연스럽게 심장 쪽으로 돌려주는 자세잖아요. 아까 그 자세가. 그러니까 심장과 뇌로 혈액을 보내는데 힘을 덜 써도 된다는 얘기죠. 심장 박동이 안정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운동입니까? 너무 간단하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너무 간단한 거 맞아요. 하지만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서 우리 근육에 쌓인 젖산과 피로물질들을 쓸어내는, 청소하는 역할도 돕기 때문에 운동 막 하고 나서 가장 마지막 쿨다운 동작으로도 추천해 드립니다. 운동 다 하고 마지막에 하실 때는요, 한 3분에서 5분 정도로 시간을 한번 늘려보세요. 그렇게 되면 충분히 근육의 회복을 돕는 그런 역할을 기대할 수 있어요. 발끝을 몸쪽으로 당기게 되면 종아리 스트레칭 효과를 볼 수 있잖아요. 발끝을 이렇게 누우셔가지고 이렇게 하시다가 이걸 이렇게 몸통 쪽으로 이렇게 당기세요. 그래서 발끝을 이렇게 몸통 쪽으로 쭉 당기게 되면 종아리의 스트레칭 효과까지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나는 조금 더 혈액순환 효과를 더 누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무릎을 굽혔다가 펴는 동작을 추가하시면 좋아요. 이 상태에서 굽혔다가 펴다가 굽혔다가 폈다가. 아, 좋네요. 이 동작을 아주 천천히 15번에서 20번 정도, 다리 굽혔다 무릎 굽혔다 하는 거. 아니 그렇잖아도 내 발이 실인데 위로 올려놓으면 더 실인 거 아니야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 무릎을 천천히 굽혔다 폈다 반복하시면 오히려 이 발끝이 혈액순환이 되면서 따끈따끈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다리에 쌓여있던 체액의 순환이 원활해진다는 어떤 기분 좋은 신호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누워서 다리 올리기 동작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심박이 이렇게 안정이 되고 몸이 릴렉스 이완되면서 몸과 마음에 쌓여있는 여러 가지 먼지들을 확 풀어버리는 효과 누리실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아, 이 느낌 너무 좋다 하시면서 이 주기적으로 누워있는 거 10분 이상 같은 자세로 오래 유지하시게 되면 하체의 무게가 이 골반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오래 하시는 건 반대입니다. 이 동작은 여러분 퇴근하고 나서 또 잠들기 전에 하루 종일 지구의 중력에 시달린 내 다리를 위로해주는 차원에서 1분 이상 10분 미만으로 한 번만 해주셔도 충분한 효과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그거 하실 때 제가 소개해드린 힐링 음악, 숲속 아침, 그거 꼭 틀어놓고 한번 해보세요. 더 좋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다리를 올린 상태에서는 눈을 이렇게 감고 눈을 쉬게 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심심하다고 누워가지고 스마트폰 보신다든지 책을 읽으시면 눈에 물이 줄 수 있잖아요. 1분에서 10분이니까 그 정도는 여유 있게 그냥 다 털어버리세요. 녹내장 같은 심한 안구 질환 겪으시는 분이라든지 허리 안 좋으신 분들 꼭 무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 시간 조절해 주시는 거 부탁드립니다. 제가 약속한 대로 이거 정말 쉬운 운동 맞죠? 자기 전에 5분 아니면 정말 1분만 투자하시게 되면 하루 종일 고생한 내 다리를 위로해주고 또 내 심신이 안정되면서 여러분 숙면하는 데 도움 받으실 수 있어요. 다리의 혈액순환을 좋게 해주는 다리 올리는 운동 오늘부터 바로 시작해보세요. 꼭 해보세요.